영어로는 커뮤니언. 어떻게 상대방에게 넘어설까요? 여러분이 설득과 협상을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교감이라는 본질을 망각해버리고 상대방에게 다가간다면 거의 백전백패일 겁니다. 여러분 절대 남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감이라는 행동을 해본다면 뭔가 조금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을 겁니다. 왜? 이게 진정한 자기 변화의 시작일 겁니다. 자, 교감은 어떻게 되는가? 몇 가지 참고를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그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역시 글로벌입니다. 뭐 한국에서 교감이라는 말을 지어내지도 않았고 한데 최근의 30년간의 협상 패러다임을 변화를 보니까 좀 뭔가 잡히는 게 있어요. 협상 유형이 윈루즈 성부에서 윈윈 성부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부터 이제 조금씩 확연한 변화가 생기는데 2000년 초반에 미국의 500대 기업의 CEO들을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협상 시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이슈를 뭘로 꼽고 있느냐면 승부근성 이런 거였습니다. 놀랍게도 전혀 다른 변화가 벌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윈루즈 승부에는 어떻습니까? 위너가 모든 것을 가지는 승자 독식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니까 이제 그런 승부근성을 가진 사람을 뽑게 되었을 때는 조직에 위해를 주게 되고 결국은 개인도 망치고 사회도 망가뜨린다. 상생이라는 게 필요해지는. 그래서 윈윈이라는 컨셉 자체는 72년도에 뭐 바트나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뤄서 지금 꽤 글로벌에서는 이게 좀 더 이익이 된다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아직까지 뭐 지금 요즘 최근에 여러 가지 무슨 갑질이니 뭐 갑을관계니 온통 이런 어떤 윈루저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여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는데 다만 중소기업이나 또는 대기업도 그렇습니다. 또는 조직의 어떤 분야에서는 윈윈이 좀 필요해지는 절실한 그런 영역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은행들 한번 보세요. 과거에는 은행들 문턱이 높아가지고 그런데 요즘은 은행 지점장이 여러분한테 찾아다닐 겁니다. 제발 대출 좀 써주세요. 이게 지위가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산업의 구조 자체가 관계 위주로 상생을 지향하는 그리고 가끔 저에게 그 노조라든지 민노총 뭐 이런 데서도 이 상생 강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측에서 예를 들어 노사협상에서 그게 필요하고 좀 약간 달래기 위해서 그런 게 있었지만 좀 거꾸로 되어가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합의점. 윈윈의 성부에서는 경제적인 공평입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두 사람 나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50만 원, 50만 원. 그렇게 해야만 페어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바뀔 수 있겠죠. 이 점에 어떻게 바뀌냐면 이 심리적인 공평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당신은 빌딩 하나 갖고 있으니까 나는 5만 원, 나머지는 95만 원 당신까지. 근데 서로 만족스러워. 이런 어떤 공평이 시작되고 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꼭 반드시 경제적으로 정확하게 하나씩 나눠야만 공평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심적인 공평이 가고 있다.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상대를 경제적인 동물로 봤습니다. 과거에서는. 윈루저의 성부에서는 저 사람은 눈앞에 이익이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정말 더러운 놈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경제적인 동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심리적인 복합체로 생각한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이런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을 제기를 해주고 있다. 자, 근데 이런 승부나 윈루저나 윈윈에서 도대체 어떻게 상대방을 좀 변화시킬 거냐. 그 동인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 윈루즈 승부에서는 주로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당근과 채찍을 잘 휘두르면 협상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상대를 사물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인센티브나 또는 뭐 페널티 이런 것들을 가동하지 않고 그야말로
좀 더 심리적으로 상대방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관점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점에서 당근과 채찍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리더십의 패러다임은 맞습니다. 근데 이건 무시할 수가 없겠죠. 네. 여러분들을 또 다스리려고 하는 윗사람들이 반드시 이렇게 할 텐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보완을 하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윗는 성부에서는 진정한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보상을 줘야 된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보상을 준다는 것은 사회적 명분을 제공하는 그런 행동과 동일합니다. 상대방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것, 소중한 존재라는 것, 또한 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 사람을 배려해 준다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돈이 들지 않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보상이 가장 중요한 보상이 될 수 있다. 우리한테 힌트가 되겠죠. 우리는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는 사실은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부분별로는 상당히 필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좀 차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힌트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교감을 어떻게 할 거냐. 3단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감을 연구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 굉장히 또 다양한 요소들을 많이 제기하는데 가장 공통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갈 때 교감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응시를 해줘라. 상대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해도 뭔가 이 교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잠깐 한번 쳐다봐 주시겠습니까? 두 사람, 네. 한번 쳐다봐 보세요. 이때 째려보지는 말고 네. 약간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어떤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침묵을 지키고.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약간 좀 비행을 저질렀다 그럴 때 야 이런 하고 막 그냥 욕설이 나오려고 그러고 주먹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잠깐 네, 응시를 해줘 보세요. 변화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근데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한 5분 정도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우리의 교감 커뮤니케이션의 첫 번째 단계는 반드시 상대를 어텐션 해주는 거다. 네. 두 번째, 이제 이것보다는 내공이 올라갔죠. 네. 약간 높은 산인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이것만 여러분이 잘 하시면 우리의 일상사에서는 여러분을 교감의 달인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뭐냐? 뭘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자꾸만 퀴즈로 가니까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 네. 자, 동조. 상대방에게 내가 한 편이라고 이야기를 해보자. 난 당신 편이야. 당신 나하고 한 식구다. 같은 식구끼리는 절대 이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전선을 형성합니다. 상대방을 아군으로 포섭하는 것.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되어서 함께 가는 것. 이게 동조라는 행위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항상 상대방에게 예스를 먼저 해줍니다. 예스. 네. 노가 아니고 무조건 예스. 그러고 난 뒤에 조건을 붙이면 돼요. 네. 자, 동조를 먼저 해준다. 자, 마지막 굉장히 큰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네. 여러분이 상상이 될까? 최근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좀, 우리에게는 야, 저런 게 우리한테 가능할까? 이거 마치 그런 느낌이 드는데, 미국 경영학회의 한 3개년 정도의 트렌드를 보니까 최근에 벌어졌던 그 CEO들이나 관계 관리를 하는 사람들,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상대방에게 교감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발휘해야 되는 요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상당히 종교적인 수준일 수도 있어요. 네. 짐작이 안 되시죠? 네. 이름하여 우리는 이를 컴패션이라고 해보자. 컴패션. 컴패션은 예전에는 뭐 자비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했는데 연민. 네. 최근에 이제 연민으로 번역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컴패션. 그냥 compassion이라는 말을 써도 좋습니다. compassion이 뭐냐? 뜻 자체는 그렇습니다. 라틴어인 patio라는 말에서 passion이라는 말이 오는데 이 말 자체는 고통입니다. 고통, 고난, 순환. 네. 과거에 그 예수의 순환 이런 영화 있었죠. 멜 깁슨이 주연했던 그 영화를 보면 제목 자체가 passion of Christ입니다. 이제 아 그래서 예수의 열정이 아니고 예수의 고난이구나. 자, passion을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마치 내 것처럼 같이 느끼는 거예요. 고통 분담 뭐 그래도 좋을 것 같고. 네. 이게 일어날 때에 네. 극도의 교감이 형성된다. 그때는 완전히 인간이 그냥 같은 그 어떤 일심 동체가 되는 그런 느낌, 그런 경지에 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연민이라고 해보자. 정말 이런 것들을 실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퀘스천 마크. 네. 그 소수의 사람들은 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우리 현장에도 이런 것들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세 가지를 좀 한번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동조까지만 잘 하더라도 달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동작으로 조금 있다가 같이 한번 좀 실습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이 각인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자, 이런 기본적인 추세에 협상 분야, 특히 의사결정, 집단 의사결정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달인 한 사람을 잠깐 소개합니다. 달인이라기보다는 연구자입니다. 네. 미국의 대니얼 카네만. 이 사람은 의사결정에서는 사실은 논문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카네만은 츠버스키 등의 많은 논문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 사람을 소개하는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이라는 것은 경제학자들에게만 줍니다. 근데 2002년도에 이 사람이 공동수상을 했어요. 심리학자로서 유일하게 비경제학자로서 왜 어떻게 이걸 받았을까? 네. 의사결정을 이야기하는데 경제학적인 합리적 논리적 의사결정을 반대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왜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했던 실험은 이런 겁니다. 최후 통첩 게임입니다. 잠깐 그 아주 쉽게 구현을 잠깐 해볼게요. 네, 맨 앞자리에 앉으신 분이 아무래도 불리합니다. 그렇죠? 네. 자, 제가 10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한 돈 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조건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 중에 얼마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런데 옆 사람이 나 그거 안 받겠습니다. 그 불을 하면 저도 안 드립니다. 그때 억셉트를 하면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0불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8? 나는 2 먹고? 어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해본 결과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네. 이제 우리하고는, 우리는 이제 돈 많은 통이 크다 보니까, 그죠? 네, 뭐, 다 주고 싶죠. 네. 근데 그 미국 시민들을 실험해 보니까 일부의 목숨 걸은 굉장히 째째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상한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이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주로 3불을 주겠대요. 3불. 네, 3불을 주고 자기는 7불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불 받으시겠습니까? 네, 받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받겠다. 네, 왜 받아요?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도 7불을 못 받게 되는데. 아까 심리적 평등. 아, 예. 금방 공부가 되셨네요. 그렇죠? 예. 바로 그런 점에서 내가 해꾸지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3불이 아니라 1불을 받아도 저 사람이 9불 먹고 나도 1불 먹고 새로운 재화가 창출되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거기에서 이 실험 결과가 재미있어요. 그 미국 시민의 상당수, 네, 그 중에 이 이제 2불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2불을 주겠다고 했을 때 거절을 75%가 하고 있더라. 네. 75%의 사람이 2불을 안 받겠대요. 네. 상대방이 8불이라 먹고 난 2불뿐이 안 줘.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갑자기 질투심, 시기심 이렇게 생기기 시작해.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그렇죠? 갑자기 8불을 먹고 난 2불뿐이 안 주는 그래서 적대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이 감정적인 이슈가 이 우리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 대니얼 카네만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참 바로 이런 게 아닐까. 네, 이런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의 핸드아웃에 적어놨습니다. 인간은 미래가 불확실할 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편향된 사고에 판단하고 결정을 하더라. 네, 동의가 되십니까?
이 사람이 표현한 것은 영어로는 illusion and bias, 착시와 편견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하더라. 네. 근데 얼마나 인생의 상당 부분 중요한 의사결정을 전부 그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자, 여러분 결혼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결혼하신 분 많지는 않으시네요. 네, 그분들한테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기분 나빠하지는 마세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충동 구매하셨습니까? 네, 기분 나빠하지는 마세요. 그냥 한번 물어본 겁니다. 네,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냥 우발적으로 결혼한 거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결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100살이 되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죠? 네. 우리의 의사결정이 그처럼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람의 어떤 본질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상대로 하여금 의사결정하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네요. 네. 이런 요소들. 이거를 이제 우리의 심리에서는 많은 것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그 증거들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착시와 편견, 음식 효과, 단순 노출 효과, 오른쪽 측근 효과, 대비 효과, 맥락 효과, 현수교 효과, 네, 이런 것들. 오늘 이거를 무려 심리학자들이 지금까지 한 100년간 400여 가지를 발굴해냈어요. 400여 가지. 그거 다 여러분이 다 마스터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냥 맛보기로만 한번 보시고 여기에서 내가 전략적으로 좀 잘 몰랐던 것도 있을 수 있겠네.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음식 단순 노출 오른쪽 측근 효과는 제가 방영된 방송분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걸 한번 같이 잠깐 보시고 대비 맥락 현수교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이게 시간의 문제, 시간과 제가 전쟁을 하고 있네요. 네. 네. 자, 대비 효과. 여러분이 바로 우발적으로 선택했던 장면입니다. 그렇죠? 네. 갑자기 두 옵션 중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아, 얘보다는 얘가 좀 낫겠네? 이런 겁니다. 네. 사람은 한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절대적인 이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보물이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조직에서 기획을 잘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상사를 설득시키느냐. 예, 반드시 1안, 2안을 동시에 올려서 제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상사가 훨씬 더 빠른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참 재미난 거는 이걸 하나씩 떼어가지고 한 개씩 보여줬을 때 왼쪽 것도 선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내 와이프보다는 좀 낫네,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오른쪽 게 선택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 시간이 걸려요.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대비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두 번째는 맥락 효과. 자, 이거 참 웃깁니다. 훨씬 더 우리의 이 편견과 착시가 많이 가동되는 그런 순간이 될 텐데. 자, 여러분들은 뭘로 보입니까? 이 루빈의 잔이 뭘로 보이고 있습니까? 네, 다양하게 보이겠죠. 방금 술집에서 나온 사람은 뭘로 보일까요? 네, 뭐 술잔 정도로. 방금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나온 사람은 뭘로 보일까요? 네, 뭔가 성구라든지, 그죠? 촛대라든지 비슷하게 보일 것 같아요. 방금 러브 호텔에서 나온 사람은 뭐로 보일 것 같아요? 네, 뭐 남녀가 뭐 하는 장면 같은. 네. 이런 어떤 자기하고 연관된 세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 사람은 자기가 발을 딛고 있는 그 세상의 창문으로 세상을 재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놀던 것과 연결시켜서 모든 것들을 규정하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저거는 저거다라고 그렇게 하고야 해야만 직성이 풀리겠죠. 맥락 효과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이 주변에 뭐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미천한 사람, 또는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도 어떤 A는 굉장히 나하고 그냥 뭐 정말 아삼육 소위 나쁜 말이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 또 이 사람은 뭐든지 적대적인 사람. 근데 그 차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네. 그 차이가 여러분이 만든 편견과 착시라는 점입니다. 단지 맥락이 조금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나하고 고향이 같구나. 나하고 고등학교 동문이네. 나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아. 내 취미가 같네. 나하고 술을 좀 자주 마고. 이런 어떤
그 모든 맥락들이 가동된 경우에만 여러분이 사람을 좋게 받아들인다. 호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적대감이 생긴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우리의 눈이 얼마나 터무니없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편숙의 효과. 방금까지 정말 싸우던 아주 격렬하게 싸우던 그 두 사람을 흔들리는 다리 위에 잠깐 올려놨더니 한 10분이 지나고 내려오니까 친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고난의 효과입니다. 상대방에게 뭔가 고통과 고난 또는 이런 힘든 것 이런 것들을 시련을 제시했을 때 두 사람이 단결을 하게 되더라. 이게 현숙의 효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조직의 리더라면 당연히 그래야 될 겁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좀 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이슈를 공동과제를 부여하면 돼요. 그러면 조직은 똘똘 뭉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현숙의 효과라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내가 상대방과 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제 이걸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질서적인 접근 그 자체가 쓸데없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쓸데없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 이면의 인간들의 어떤 의사결정의 현장을 잘 본다면 편견과 착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동영상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음식 효과, 단순 노출 접촉 그리고 오른쪽 측면 효과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방송에서 설득의 세일즈 심리학이라고 잠깐 방영을 했었습니다. 네.